그래서 이번 시간 생명 원리로만 점을 볼 건데 틀리든 맞든 한번 내보내 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1945년 예. 4월 2일 성은? 성 말씀 안 드려도 되나요? 알았어. 헌야다 구여보십시다 천재공건 일월 동남사파 세계 남산 천지신령님들 다해 구여보시오 오릉공수전 내려볼 때 올려생이 올섭니다 사오라고 저의 저날 태어난 나라 천대주라 오늘은다 오릉공수 전도를 내려를 보실 적에 오늘은 나는 삼자는 복삼자로 거듭나게만 도우시고 은야다 잠시 잠깐에 오릉공수 전을 내려를 볼때 만성수님들 오늘은다 잠깐 내려보십시다. 왜 자꾸 이 사람이 구슬이 들고 사고수가 끼지? 8월 달에? 8월이요? 양력인가요? 여기 지금 8캐 나오잖아. 8월 달에. 이 양반이 저기 막 8월 달에 좀 잠시 잠깐 이제 구슬수가 있겠다 그러는데, 을유생의 4월 2일생. 이 사람 사주를 보면은, 아까 여기 내가 추원하듯이 대주라고 내가 지금 딱 나왔거든. 성도 몰라, 아무도 몰라, 남잔지 여잔지도 몰라. 근데 여기서 추원할지게 여 대주님이랍니다 하고 했을 지겐 대주는 남자를 얘기라고 기주는 여자를 얘기라거든. 그러면은 이 사람은 갖다 성향이 이 사주를 둔 사람은 남자다. 남자고 이 사람 사주를 갖다 딱 보면은 만인 앞에서 여 슬하는 사주기도 있지만 딴따라 출신이다 이렇게 나와. 쉽게 해서 딴따라 출신이다 그래. 나이가 지금 77이면은 뭐여 옛날에 뭐 동동구름도 있고 뭐여뭐 서커스도 있고 다 하듯이 말하자면은 힘들게 그만큼 힘들게 이 사람은 연예인 쪽으로 가야지 되는 사주예요. 역마살을 꼈기 때문에 한 군데 정착을 못 하고 그러고서 있어서 딴따라 출신이라 하는 것은 연예계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 사주에서 할머니들 그렇게 나오니까 나온 대로 얘기해요. 그러는데 그 고비를 갖다 다 넘어와서 이제는 내가 우뚝 서기는 섰는데 서면서 지금 뭐 중간중간에 굴곡이 일정하지가 않았어. 어느 누구나 이 연예계 계통을 하다 보면은 뭐야 이뭐잘 갔다 넘어오면 꾸준히 넘어오기도 하고 이랬지만은 이 사람은 중간중간에 좀 힘든 고비가 많았다고 그래. 고비를 많이 막 거치고선 넘어왔는데 이제는 모든 게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그래야지 되잖아. 근데 이상하게 인간의 좀 구설도 좀 들어서 이 사람 사주로 보면은 구설을 좀 타고 나는 이런 사주거든.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도 또 내가 무슨 카페를 갖고 있다든지 무슨 또 운영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이 사람이 연예계를 하면서도 그러고 나오는데. 구설이라는 것은 내가 잘하자고 하는 것이 이제 상대방이 뭐이 사람을 헐뜯든 뭐를 하든 또 넘어갔다 이 바른 소리를 하든 해갖고 어떤 구설이 듣겠지 그치? 이 사람의 성격 차이 같지. 근데 성격은 남자인데 여자 성격이 좀 있어. 여성적인 내면이 있단 말이야. 그다가 보니까는 뭐 이렇게 자기 성품을 좀 이렇게 숨기는 그러고 있는 사람이거든. 그리고 누구한테 내 모든 것을 모습을 다 보이지는 않고 이제 하고 있는 건데 니드심이나 뭐나 이런 걸 이제 다잘 하기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도 이상하게 좀 소문이 좀 이렇게 그냥 좋게 이렇게 나지를 않아. 이 사람이 좋은 방면에 나쁜 소문도 좀안 좋은 소리도 좀 들었을 거야. 작년수로 나오거든. 작년에 좀안 좋은 76에 묵는 삼재 좀안 좋은 소리가 좀 듣고 그랬지만 지금 또 잠잠해지고 또 그러는데 이 자손이 후손이 또이 뒤를 이어서 가겠다 그러고 나와요.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자꾸 이제 딴따라면 뭐, 이거 뭐 가수가 되겠지. 배우는, 배우 체질은 아닌 것 같아, 이 사람이. 그리고 좀, 뭐, 성향이 막 그냥 뭐 흔들고 추고 막 이런 딴따라서 막 흔들고 추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때서부터 힘들게 이제 이 생활을 했다는 거고 이 세계를 들었다는 거고 지금은 이 사람이 좀 조용한 타입이야. 그러니까 여자같이 조용한 타입. 지금부터 트로트계에서 막 갖다 이렇게 춤추고 노는 이런 음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 고상하다고 볼까? 뭐 하다못해 뭐 이 앉아서 뭐 드럼을 치든지 기타를 치든지 뭐 하모니카를 불든지 이런 악기를 가지면서 이 조용히 이제 이 음악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는 뭐 이 모르겠어 할미도 이렇게 그러니까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점수 한 명이 분명히 그렇게 나오니까 이 사람은 연예인이 맞다고 봐. 그리고 이제 노래를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나와요. 응. 근데 이렇게 이 나이 먹은 사람이 노래를 해? 일단 응. 이분이 남자로 나와. 네, 남자가 맞고 가수도 맞습니다. 근데 돈은 못 버는 건 아닌데 지금 금전에 손재수도 많이 가고 뭐 어디다 뭐 투자를 했었다든지 뭐 가게를 뭐 했대든지 뭐를 했대든지 그래서 재물에 손재수는 좀 많이 갔다 그러거든. 근데 이제 다시 또 이 뭐 이 먹으려고 온다 있으니까 그 뒤를 이어서 자손 하나가 이제 또 뭐 이 이런 연예계 쪽으로 이제 가겠다 그러고 나오거든. 그래도 괜찮아 이 집은. 이 자손이 하나가 또 이 저기 연예인으로 나와도 괜찮거든. 아버지의 이 뒤를 이어서 가도 괜찮다고 나오니까 어쨌든 간에 올해 이 건강은 조심하고 넘어가지 돼요. 이 사람이 뭐 이 폐하고 이제 이 저기 간하고 이쪽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건강은 조심하고 하반기 나가는 삼재라고 해도 보편적으로 올해 그렇게 아주 갖다 나쁘지는 않아. 나쁘지는 않는데 이제 하반기서부터는 이제 문이 이제 열린다고 했으니까는 아무래도 좋은 일이 갖다 또 있고 그러겠지. 근데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고 그러니까는 건강만 잘 유지하면 돼요. 그렇게 뭐 크게 갖다 올해 뭐 변동상이 크게 있지는 않아. 그리고 굉장히 저기로 조용한 사람으로 나와 여기는. 할머니들 그래. 그러니까 굴곡은 금전에 굴곡이 좀 있었겠다 이제 그러고 나오거든. 어쨌든 간에 갖다 나이 잡숴가지고 또 여 저기 하셨으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이제 여 만인을 위해서 좋은 노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무조건 알만한 인물이에요. 누군데? 선생님 세대 때 유명했던 가수였습니다. 유명했던 뭐 가수라면 남자라고 뭐 하면은 뭐 남진 씨, 뭐 여 나훈아 씨. 배호, 뭐, 요 조용남 씨, 뭐, 다 뭐 그런 사람들이지, 뭐. 네, 조용남의 생애올이 됐어. 근데 이 조용남 씨가 77이야? 네. 나이 많이 먹었구나. 전자가 뭐 바뀌거나 아니면 더 나오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성품은 조용해. 조용한데 말에 이제 사람들이 지금 아까 갔다 이 뭔지를 몰라도 우리는 뭐 인간 눈은 갖다 모르잖아. 그렇지만은 뭐 이 주위에서 이 사람의 내면을 본다면 좀 구설이 좀 딸고 그랬었다고 그러는데 그거 이제 모르지 우리가 어떻게 된 건지는 그렇잖아. 그래. 조용남 씨. 이 사람 건강 조심해야지. 그리고 이 노래에 또 이 명인들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남은 인생들 건강 잘 저기 하시고 자손들이 갖다 또 잘 풀리면 되니까. 어쨌든 건강하세요, 종남 씨. 감사합니다.